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을 주제로 하는 타투가 출시된다는 소식에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팬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30일 인스턴트 타투는 빅히트와 BTS 타투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는데요. 인스턴트 타투는 최근 2, 3년 동안 많은 연예인들과 셀럽들이 즐겨 애용하면서 유명해진 타투 스티커 전문 회사입니다. 인스턴트 타투는 국내 최초로 물 없이도 10초 만에 간단하게 몸에 타투를 만들 수 있는 건식 타투 기술을 개발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타투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라이센스 계약 체결로 곧 방탄을 주제로 하는 타투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올해 연말부터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6개국에서 BTS를 테마로 하는 타투 스티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BTS를 테마로 하는 타투 스티커 출시 소식에 전 세계 수많은 방탄 팬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 마이 갓, 2020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돈이 좀 생기면 좋겠어요. 이번에 출시하는 BTS 스티커를 꼭 사고 싶어요. 내년에 BTS가 다시 콘서트를 하게 되면 우리 모두 얼굴과 몸에 아미 타투를 하고 콘서트장에서 떼창을 할수 있겠네요. 지민과 정국이 이번 타투 스티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것 같아요. BTS의 노래 가사로 의미 있는 타투를 만들면 좋겠어요. 예전부터 타투를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엄격하셔서 그러지 못했는데 이번 타투 스티커는 허락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이슬람에서는 몸에 타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번 타투 스티커는 괜찮기 때문에 출시되면 꼭 사고 싶어요. 오 맙소사, 이번에도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려야겠네요. 왜 빅히트는 항상 우리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좋은 건 출시하지 않냐고요. 한편 국내의 방탄소년단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BTS를 테마로 하는 타투 스티커 출시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K-POP 듣겠습니다.